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다고, 배움에 갈망이 있다고, 평생 배우고 싶다고. 재미가 투, 교육이 투, 이곳에서는 할 수 있어. 광고인가요? 야, 나 한번 우리 조성성님을 조금 따라해봤는데 네. 어, 살짝 어설프네요. 네. 한지야, 오, 세부리 너가 왜 여기 있어? 어, 세부리? 오랜만이네요, 세부리. 내가 배울 곳을 알아냈으니까 같이 가보자. 오, 세부리, 어디가 어디가? 세부리! 자, 어디로 가냐고요? 바로 북구 평생학습관으로 가볼 텐데요. 북구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곳. 어떤 곳인지 함께 경험해 보시죠. 오, 아니 아니 세포리 여기 어디야? 뭐 카페야 어디야? 왜 이렇게 예뻐? 나도 처음에는 카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. 이곳의 정체를 알려주실 분을 내가 모셨어. 누구시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이곳의 정체라 뭔가 깨끗하고 쾌적하고 예쁘기까지 한 이곳. 대체 어떤 곳입니까? 북구 평생학습관은 울산 광주 최대 규모의 학습관입니다. 5개의 학습실, 3개의 실습실, 학습 누림터, IT룸, 동아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? 평생학습을 원하는 북구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이라서 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. 라탄 공예도 있고요. 부동산 재테크 강좌도 인기입니다. 문화예술, 인문교양 등등 실생활에 유익한 강좌들이 참 가득하더라고요. 여러분, 약간 알록달록한 색도 보이고요. 달콤한 향도 나. 무슨 수업인 것 같은데 가보시죠. 요리하시나요? 달콤한 향기 뿜어내는 이곳, 바로 요리실입니다. 카페에서 먹는 음료를 이곳에서 직접 배워서 만들어 볼 수가 있대요. 아니 선생님, 여기 하하오 진짜 유쾌함과 또 이 열정 때문에 막 역적까지 내시는 것 같던데. 아니 지금 무슨 수업인가요? 아 네. 이제 오늘 수업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열기 소침에 돼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그런 열정을 다 파괴하고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네, 다음 달이면 또 오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네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카페 메뉴를 음료 종류를 해가지고 지금 좀 배우고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. 기초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는 재료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세세하게 배울 수 있는데요. 수강생들의 배움의 열기에 조리도구 열기까지 더해져서 강의실 분위기가 아주 흑끈흑끈했습니다. 달고 맛있어요. 오, 아니 어머님이 직접 수업에서 네네. 듣고 만든 밀크티. 네 맞아요. 맛있다를 좀 넘어서서 감동일 것 같거든요. 아, 너무 맛있어요. 맛있었다. 네네. 아니 어머니 이 수업 어떻게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? 아 제가 이제 카페를 다음 달 창업을 할 예정이어서 지금 찾다 보니까 북구층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. 야 신청을 했고 또 네. 수업을 직접 들어보니까 네. 어떠신가요? 너무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생각만 하고 있었던데 마침 시선에 실험을 해보고 하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아니 젊은 나도 너무 힘든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이거 어떻게 사용하려는 거야. 아우 이거 뭐야. 들어가지도 않고 답답하게도 뭐가 이렇게 안 될까요? 그쵸? 자, 그런데 세부리가 왔네요. 세부리 아 됐다? 아니 안 그래도 그 수업을 듣고 아 나도 너처럼 카페 창업 CEO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. 너무 좋았어. 아니 근데 그래서 좀 창업하려고 뭐 좀 알아보려니까 아니 스마트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? 걱정하지 마. 이곳에 IT랑 3D 프린트기까지 최첨단 수업이 있거든? 정말? 우리 스마트하게 배워보러 갈까? 좋아. 늦었다 늦었다. 늦었어? 천천히 스마트폰 스마트하게. 자 다들 진지하게 무언가를 돌고 계셨는데요. 이 수업은 무엇이냐? 바로 정보화 교육 시간입니다.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시대잖아요.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스마트 세상에 적응하려면 제대로 배워서 써먹어야겠죠. 수업 중에는 사진 편집과 글쓰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배워볼 수가 있더라고요. 이 수업은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는 수업인가요? 이 수업은 스마트폰을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. 중년층이나 아니면 이제 좀 스마트폰 다루기 어려우신 시니어층에서 많이 오셔서 참여하고 계십니다.
스마트폰에 관한 것들을 A부터 Z까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쏙쏙 머리에 저장할 수 있었는데요.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심인 이분들 시니어층의 참가율도 참 높았습니다.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신데요. 열심히 하고 계세요. 야, 아니 뭐 수업에 들은 대로 멋지게 작품 만드셨는데 아니 이 수업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? 아유, 그 요즘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우리 뭐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, 또 놀러 가서라든가 이런 거 찍어가지고 제대로 편집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관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친구나 친척들에게 네. 보내주는 것도 참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이런 교육을 받게 됐어요. 이야, 아니 직접 예. 딱 와서 딱 배웠잖아요. 예. 물론 알고 계셨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거 배우니까 그 기쁨 좀 어떠세요? 아, 이거 되게 좋죠. 그리고 좀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이나 모임에 이런 거 보내면은 엄청 좋아하고 반가워해요. 이야. 저도 간만에 열공 모드로 전환해 봤는데요. 뭘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. 어떤 거? 여러분, 와. 진짜 제가 여러분 스마트폰 오래오래 사용했고 젊은이라고 자부했지만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. 야, 역시 배우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뭐예요? 좋은 날, 좋은 시간이라고 조금 예쁘게 만들어 봤어요. 세브리 진짜 약간 뿌듯뿌듯했어. 뭔가 배움의 열정이 가득 찬 분들을 만나니까 막 나도 힘이 불끈불끈 쏘는 것 같지? 그렇지. 나처럼, 나 세브리처럼 열정이 넘치는 것이야.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것이지. 맞아.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여기에 연령 제한대가 있어? 아니,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올 수 있어. 그럼 나도 할 수 있어? 그럼! 그리고, 야, 너도 할 수 있어. 배움의 한계란 없다. 언제든 누구든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면 이곳 북구 평생학습관 문을 한번 두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인생이 아주 재미있고 활기차고 유쾌해지실 겁니다.